많이 경제적인 조건이 여유로워지면서 저도 추울 때는 외국으로 나가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추위를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인간 승리입니다. 그 어린 동생들이 있고 또 환경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거기서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하고 이겨냈는데 또 안타깝게도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어머님 일찍 잃게 됐고 신재 선수는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네. 아, 이 모습을 진짜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다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어느 때 그래요? 많죠. 그러니까 제가 엄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큰뭐 국내 전국 대회라든지 뭐 지방의 조그마한 대회는 우승을 했어도 이렇게 큰 대회에서는 우승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4개월 만에 두 번째 대회 만에 그때도 우승을 했어요. 전국 대회에서. 돌아가시고 4개월 뒤에요. 네. 그런데 그것도 9타 차 차이가 나게끔 정말 차이 많이 나게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께서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정말 많이 도와주시나 보다. 그래도 이렇게 잘 되니까 좋다.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땐그 모습을 전혀 못 보시고 가신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많죠.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들도 많았는데. 어머님이 많이 그리웠겠지만, 어머님의 빈자리를 또 골프선수로서 열심히 할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적극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마운 아버지인데, 혹독하게 훈련도 같이 했지만, 어디선가 보니까 하루만, 한 사람만 좀안 보이는데 좀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버지를 얘기했더군요. 아니, 왜 그랬어요? 그거는 약간 번역이 약간 잘못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봤을 때 썼을 때 이제 문제는 하루만 역할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겠죠. 하루만 역할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를 해서 보내다녀. 절대 못해서 그래서 역할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해서 아빠라고 썼죠. 그래서 왜 아빠이냐면 나를 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또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떠실지 너무 궁금해서 그렇게 이제 썼었고요. 예전에 제가 설문조사 같은 거 이렇게 심리 테스트 이제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테스트도 있었는데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아빠라고 썼었어요. 네, 그때는 물론 아빠는 저에게 너무나 큰 부담감도 많이 주시고 너무나 이제 연습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너무 힘들게 저를 훈련시키는 건 사실이신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아빠가 나좀 이렇게 쉬게 또 해주지 이런 마음도 굉장히 크고 가끔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성적 안낼때 아빠한테 혼나고 있으면은 너무 아빠가 믿기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반면에 가장 존경하는 분도 아빠예요.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거의 아빠 인생을 많이 희생하시고 또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시고 그만큼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를 또이 자리까지 올리게끔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존경도 하고 가끔 미워도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아빠시죠. 마지막으로 말이죠. 골프는 참 오묘한 운동이고, 민감한 운동이고, 정신 운동이고, 참 복잡해요. 한마디로 신재 선수가 바라보는 골프는 네모네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하겠어요? 저에게는 골프가 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골프는 나를 만들어주고 있다. 해요. 네. 완성시켜주고 있고. 제가, 골프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친구도 없었어요. 친구도 전혀 없고,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정말 집에서만 이렇게 지내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골프를 하면서, 자꾸 나가면서 친구들도 만나면서
바뀌니까 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첫 번째가 그게 너무 골프에 고마워요. 제 성격을 많이 바꾸게 네. 해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도 해주고 바뀐 제 모습에 가끔은 신기해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한마디도 못했었는데 이런 얘기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찌 됐든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많이 가져다 줬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도. 그래서 골프가 어떻게 보면 저를 완성시켜주기도 했지만은 저희 가족에게도 행복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승하고 나면은 그렇게 집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 간에 있는 게. 반면에 못 치고 오면은 서로 아무 말도 못해요. 눈치 보여가지고. 네. 정말 또 많은 것들을 소중하게도 느끼게끔 해준 게 골프이기도 네. 하고 정말 좋죠. 신지 선수 말처럼요. 골프를 통해서 본인도 좀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그러길 바라고요. 또 우리들도 국민들도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국민들도요. 정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 박중훈 씨 대한민국 일요일 밤 어떠셨나요? 재밌어요. 마치 뭐 연습한 것처럼. 고맙습니다. 제가 일요일 밤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일요일이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느라 지친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한 주의 마지막 날이라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요. 저희 쇼가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힘찬 기운을요,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또 월요일을 맞이하시고, 오늘 밤은 좀 편안하고 따뜻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